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것은 달러고 주변에는 5만 원권들이 있습니다. 달러와 5만 원권을 합치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뉴스타파는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신고를 했다는 한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그 사람은 국정원이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 내세웠던 A 씨였습니다. 2012년 10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화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합신센터에 수용되자마자 독방에 갇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처음부터 그녀가 화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국정원에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 조작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동아일보는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고 신고했다는 A씨를 인터뷰했습니다. A씨는 탈북 전 유우성 씨의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아들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 뒤 그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3일 취재진은 한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양심투항할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여자는 복수하기 위해서 없는 자식을 끊기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도저히 이렇게는 못한다. 제보자는 신고자를 자처했던 A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A씨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생활 문제하고는 이거 이 인터뷰하고는 아예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저는 양심적으로 예. 예, 그 여자에 대해서 고발하자는 겁니다. 2011년 두 사람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A씨는 유우성 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기 복수할 사람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복수하는지 한국에서. 그래서 저런 거 제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전혀. 그래서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걸 제 듣기는 세 번 내지 네 번을 들었습니다. A 씨는 유우성 씨 아버지와 함께 북한에서 잠깐 동거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딸 유가려 씨와의 관계 악화로 집을 나오게 됐고 원한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 씨로부터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은 뒤 A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3명인가 4명인가 왔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한 시간 남아를 이렇게 조서를 쓰는지 뭘 이렇게 쓰더라 말입니다. 당시 A 씨가 쓴 진술서는 재판의 기록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유우성 씨가 보위부 간첩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우성 아버지가 보위부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다. 뭐 물건도 사다 주고 뭐 돈도 좀 주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정도 취지 얘기들만 있었습니다. 유우성 씨가 보위부의 첩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A 씨가 진술서를 쓴 뒤 국정원은 유우성 씨 사건을 동아일보 등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대서특필된 뒤 한 경찰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A씨를 담당했는데 당시에는 경찰로 복귀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던 네. 저기 저 경찰분 한 분 여기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근무자가 연예시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셨어요? 네. 박시성이신데. 박시성은 계시는데 오늘 근무는 아니세요. 아, 오늘 아니세요? 네. 그 박선생이라는 사람이 이건 좀 너 한 배를 탔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건 하격 간첩이다. 간첩 사건에 대해서 1억이다. 이게 포상금이. 그러니까 너는 신고자다. 차차 신고자. 이렇게 된 겁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돼야 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면 어떤 증언을 해야 할지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란다에서 얘기하면서 인터넷에서 이게 한두 번 뜯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 사건인가? 간첩 사건이 1억에서 5억으로 올라 겁니다. 베란다, 정확히 베란다에서 말하는 게 이걸 간첩으로 좀 매장시켜버려야 되는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나? 저한테 계속 그걸 말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는가 물어보면 술을 조금씩 먹는다. 많이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뭐 술 먹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게 아니구나. 뭐. 내가 뭐 아버지하고 그 말을 이제 까겠나?
아버지가 중국에서 와서 그 가게나 아니 왔다 왔다. 유우성 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이부 일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하라고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그 뒤 검찰에 나가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유우성 씨가 회령 보이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유 씨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유 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국정원 직원들은 A씨가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줬습니다. 국정원의 과장은 보상금을 언급하며 재판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많이 이렇게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첫 신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먼저 준 사람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라 해요. 나는 대답했다 했다가 이랬는데 다 자기꾼들이에요. 다 자기꾼들 그건 아니래요. 저는 믿지 않고 우리도 진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한 것만 싶어서 해달라. 아니면 나는 전화기까지 찾아가야 돼. 난 이거예요. 난 전화기까지 갈 거예요. A씨는 자신이 신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고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국회의원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합신센터에서 A씨를 담당한 한 경찰관의 종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은 무조건 신고자를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이게 간첩사건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에도 계속 이게 누구 만나야 되고 전원청 만나야 되고 전원청이 또 안 되니까 또 누구 만나야 되고 그래서 신도림요 그 역전에 가는 그 박 선생의 그 프린터를 딱 뺀 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경찰관은 유우성 씨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다룬 기사를 인쇄해서 A 씨에게 공부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A 씨에게 기자회견을 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한번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하셨. 그러니까 박 선생이 그 다 이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신고자도 아니고 너 지금 포상금 내고 뭐 아예 없는데 이제 어플랜 이상 가만히 있겠는가. A씨를 도와온 경찰관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제보를 받아가지고 좀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저기 박 선생님한테 좀 뭐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갖고 전화드렸는데 저는 임의적으로는 저 진술할 수가 없어요. 저 요청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요청을? 아니 제가 여기서 언론 벗어나가는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진술을 못하죠. 신고자로 공인해줄 것을 요구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측은 안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이제 김여사가 그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걸로 내가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갑자기 말을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버티기시니까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그냥 저한테 있잖아 그냥 하겠으면 해주세요. 사실 이거 판단 냈어요. 내가 그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가 강력하게 내가 해버렸어. 그리고 담당자 착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보상 문제도 좀 더 이렇게 현실화 시켜줄게 그 반영할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국정원은 A씨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800만 원 들어온 거 통장으로 들어온 거는 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통장을 이게 정리한 걸로 봤거든요. 800만 원 들어간 걸로 이렇게. 근데 그때 무슨 보험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뭘 웃게 들어왔어요. 어쨌든 뭐 일단은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면 그거 다 나올 거예요. 800만 원을 받은 뒤 A 씨는 재판에서 유우성 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이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아마 두 번 정도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불출석했어요. 불출석. 예, 그래서 뭐 다른 탈북자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연기가 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은 계속 연기가 되다가
6월 21일 날 갑자기 나와서 혼자 나왔거든요, 그날은. 갑자기 혼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했어요. A씨가 증언을 한 뒤 국정원은 다시 현금 1천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찰로 법원에 갔다 와서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열흘 안팎이 어쨌든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들었다 이게 하자니까 서류 봉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에. 그래서 도저히 뭔가니 그때 돈 이거 꺼내면서 돈 5만 원짜리 두 묶음을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국정원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국정원은 A씨에게 지급한 돈이 국가보안법상 간첩 제보자 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심사 지급한 간첩 신고 포상금이고 법정 증언의 대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답변만으로는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우리는 A씨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1천만 원 받은 게 법무부인가요? 해금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왜 나는 증거서 안 하나? 나는 없는데 난 증거서다. 네? 그러니까 뭐라는가? 자기네 사건이 이렇게 막히면서 나도 다 알아봤고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내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내가 처음에 증거한 사람하고 같이 만날 거예요. 기자님 근처 같이 만나요. 그럼 일이 풀리는 거예요. 아, 예, 예.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1년에 담당했던 그 국정원 선생님 있어요. 아, 예, 예, 예. 예, 뭐 같이 네, 만나면 그, 좋죠. 예, 예. 법무부에서 800만 원 받은 거 말고는 다른 돈을 받으시는 건 없다는 거죠? 없고 일전도 받은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A 씨가 현금 받은 것을 부인하자 제보자는 새로운 증거를 내놨습니다. 천만 원을 돈 받아게 주고, 1,800만 원까지 받아게 주고, 그 여자가 그 돈으로 신한은행에 갔을 겁니다. 네. 가서 그 만달러를 바꿨습니다. 아, 만달러? 네. 만달러를 바꿔서 저희가 그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제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그 돈, 달러, 만달러 쫙 꺼내놓고. 아, 사진 있어요? 네. 달러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하. 아, 이거. 이게 아마 그 시점에 아마 이게 이 사진을 보면 예, 그 시점 기록이 이거 1993년 여기 달러고 요게 지금 만 달러라는 얘기. 예, 만 달러입니다. 요거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 5만 원짜리로? 500만 원 넘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예. 해서 A 씨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우성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행위를 했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국정원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이때 국정원 측은 A씨에게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하고 인터뷰 특정을 해서 예. 예, 그 과장님이 다 이게 세팅을 그 사전에다 해놓은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하고 해놓고 기자한테 지금 번복이 됐으니까 이 간첩 사건에 무죄 뭐 이기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입증하게 해서 이걸 요즘 오픈해라 번복이 예? 오픈하고 내가 지금 그 박 선생도 기자한테 너 기자긴 해야 된다. 내가 이긴 사람들 밝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또 결정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위치까지 다 알려주고 서울에서 만나고 전화번호도 다 적고 한 겁니다.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린 뒤 국정원은 인터뷰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돈 이렇게 200만 원 받았다면서 현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돈부터. 그러나 A씨의 인터뷰 기사는 많은 곳에서 허점을 노출했고 다른 언론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측은 A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기자한테 한번 통화해서 아니 얘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박 뭐 기자 같은 거 왜 안 실려?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
그럼 내가 한번 그 저기 뭐야 그 기사 뜬 거 한번 다 봤어. 뭐 어떻게 뭐 그다음에 친하고 뭐 보게 한 것도 뭐 그 저만 하고 방해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궁금했다고 한번 전화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보면 뭐 거기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내가. 국정원은 마지막까지 A씨를 통해 유우성 씨가 북한에 밀입국했었다는 증거를 얻어내려고 안간 힘을 썼다고 합니다. 북한 회령의 유우성 씨 집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고 유우성 씨가 몰래 들어온 적이 있다는 말을 녹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기도 저 알아봤는데 그 유우성이 뭐 받다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어머니, 그래도 그 혹시 있잖아요. 어머니 그 뭐 혹시 보실 수 있던 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말이 나오게끔 계속 유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제보자의 휴대폰에는 회령의 유성 씨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을 찾기 위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결국 유성 씨를 올가매기 위한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되고 국정원장과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 이제 상심제인데 상심심에서 부재로 난 거니까 네. 이게 상심에서 이게 뒤바뀌기가 이제 뭐 더 어려워졌지. 아무튼 저 최대한 그런 거를 아 그 뭐 이렇게 그 도움을 준 그런 부분은 최대한 뭐 하여간 뭐 거기에 대한 마음도 금전적으로도 최대한 이제 이렇게 많이 그저 저걸 그러나 국정원은 2심 선고 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거예요. 나가서 만났는데 돈도 안 주고 뭘 한다 그러면 등산 가방을 좀 이 중국 그 가방이 아직 새 건데 그 이제 가방에 서핑백에다 이렇게 니고 해서 저희 전또 이제 돈 가져갔나 또돈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 가방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망할 놈들 이제 돈도 안 준다. 지금 사람 써 부려먹을 땐 부려먹고 이 가방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국정원 사람들한테 네. 아직 저 떼지도 않았네요. 네, 사금입니다 이제. 써보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건 왜 죽은 거예요? 글쎄, 그냥 번역기가 그러니까 아마. 일단 탈북에서 들어오면 국정원이 가나라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소위 6개월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국가정보원의 그 힘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붙으면은 좀 살 수 있다는 그 생존적 본능도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막대한 돈을 주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이 벌 수 없는 막대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상 체계에도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많게는 5억을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큰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한 조선족 동포가 110만 원을 받고 허위 내용을 진술서로 써준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면서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외국 공문서를 위조해왔고 이번에는 핵심 증언을 조작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야, 상품을 만들게 자기 내버렸니? 내버렸니? 자기 저기 뭐야, 또 김모야, 또 김흑이야, 또 자기 카키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소리 아니야? 그 사람이 뭐란 말해?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자기 뭐라 말했지? 내가 말해? 자기가 말했지 내가 말했어 그거? 그리고 이자트 뭐 내 입에서 말했다고? 자기가 나가 온 거란 말해. 오케이 그렇게 만들까? 누가 만들까? 상관하지 마. 살아서 내가 살았고 해도 내가 했으니까. 신고자를 자처하는 A씨는 남편과의 다툼 과정에서 간첩을 만들자고 의논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A씨의 말을 믿고 속은 것일까요? 녹음 내용에는 국정원 과장이 A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냈어. 이제 제가
유성 씨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은 유가려 씨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고백한 2013년 4월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국정원은 오히려 더욱 A씨에 매달리며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펑펑 쓰며 증언을 조작하는 국정원의 일탈을 발본 세곤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간첩 조작 폭로자들에 대한 공안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협에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외 학술대회 참석 중 행사장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났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지검 공안 2부의 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2과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변호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국정원 수사 기록이 노출된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간첩 조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변호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했다시피 국정원은 유성 씨가 간첩이라는 조작 내용을 지키기 위해 돈을 주고 허위 증언을 사고 언론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간첩 사건 신고자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를 해당 언론에 제공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유성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경은 국정원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는 눈을 감으면서 변호인들의 진실 드러내기는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애꿎은 PD와 변호인들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정원의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기 바랍니다.